뭐라 그러지 이거? VM. VM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방 켰어. 그럼 이게 그건가 보다. 안녕하세요. 베리굿 리더 태아입니다. 야 이거 그것 좀 해줄 수 있어? 그 프레쉬 오빠 핸드폰 한 번만 줘봐요. 오, 좋아. 너 이렇게 하면 나 보여? 너 것도 볼 수 있어? 뒤에? 아니요, 못 봐요. 아, 그래? 그래서 세워놔, 힘들면. 안녕하세요. 베리굿 태아입니다. 여러분, 저의 컴백이 2주도 안 남았어요. 이제 방송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베리굿을. 하예요? 보여요 제대로? 붙여봐. 어떤 게 나? 모르겠음? 안 하는 게 나? 너무 밝아서. 안 하는 게 낫대요. 노래 좋아요? 노래 좋아요. 짱 좋아요. 일단은 한번 들으면 다 외울 수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가능해? 저번에 불러준 연습실로 족발 보냈는데 배달하는 사람이 지하 입구에서 못 찾아서 날렸어요. 헐. 진짜로? 저희 저희 회사 번호로 전화하시지. 저희 매니저님한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언니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아 그래? 아 여기 방해꾼들이 많네 옆에서. 양 옆에 있어버리네. 언니 쇼케 가고 싶다. 끝났어? 그 저희 홈페이지에 베리굿 쇼케이스 그 신청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근데 선착순이 다 찼대요. 여러분 신청 많이 하시면 50분 더 늘려드릴게요. 들으셨죠? 들으셨죠? 선착 많이 하시면 50분 더 늘려드린대요. 저희가 쇼케이스를 그거지. 아 오케이. 처음에는 기자님들이 오시는 쇼케이스하고 두 번째 때 이제 팬분들이랑 지인들 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사람 더 데려올게요. 많이 데려와요. 다 찼습니다. 저희 베리굿 홈페이지에 신청 100분이 다 차셨대요. 그래서 더 하면은 50명 더 추가해 주신다고 합니다. 차 누나 보니까 출근길 신난당. 진짜 언니 내 거야. 스포일러 감시원들. 누가요? 스포일러 감시인들. 아무 때나 보내면 돼요? 아무 때나 보내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지? Hello. 저희 쇼케이스에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무려 몇 곡을 하냐면요. 비밀이에요. 일단 한 곡은 아니고요. 두 곡도 아니고요. 무슨 눈물 나요. 다섯 곡 할걸요. 어? 고니치와. 고니치와. 아니지, 곤방화 시간 아닙니까? 곤방화. 여섯 곡? 다섯 곡?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18시간 동안 할 거예요. 에? 뭐니 그래. 저희 매니저님이 여자 매니저님이 18시간을 한다고 한대요. 사람 죽어요. 그렇게 계속 뭐 어? OMG 무슨 노래가 흘러나왔죠? 방금 무슨 노래가 흘러나왔죠? 스포가 지대로 됐네요. 큰일 날 일이에요. 뭔 노래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스포를. 오빠 댓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MC 쇼케이스 정해졌나요? 저예요.
보여드릴까요? 네, 정해졌습니다. 바로 MC는 제가 보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고요. MC분은 따로 오십니다. 저예요.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하님 자꾸 이러시면 왜 자하님 뭐라 했는데? 여기 스포를 너무 막 대놓고 막 뭘 자꾸 던지네. 오늘 매니저님 텐션 무엇이네요? 역시 MC는 팬 매니저님이죠. 14일날 음원 발매됐나요? 우리 공개됐나요? 아니요. 안 했대요. 안 알려주지. 태아 컴백 기대돼요. Me too. 흥이 넘치시네요. 원래 넘치는 사람이야. 자아님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덩덩덩. 덩덩덩. 쭈님 너무 예뻐요.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트요? 언니 하트 눌러드릴까요? 아, 하트 좀 눌러주세요. 하트 좀 눌러주세요. 언니 왔어요. 어? 왔어? 차유라 너도 올래? 안녕. 안녕. 경준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배리고 서율입니다. 서율아 여기 와서 좀 몇 분 해봐. 언니 일로 와요. 같이 해요. 쇼케 못 가겠네. 뭐 열심히 누르고 있어요. 하트 열심히. 하트 눌러도 돼. 이렇게 못 가겠네. 율하입니다. 안녕. 매니저님 술 드셨네요. 맨정신입니다. 맨정신이래요. 아니 우리 여기 놔둬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뒤에 막 곤이야. 들어와서. 곤이야. 야 튼튼아 너 언니 카톡 봤어? 어머 곤이야. 어머. 어머 잠깐만. 미안해요. 오늘 곤이 웬일이야? 바캉스 사람. 안녕하세요. 바캉스? 오늘 이거 소재를 뭐라고 하지 이거? 뭐예요? 이게 뭐라 하더라? 뒤에 기절을 하는 거. 이거 그 옷이 300. 여름에 옷이 후하이. 안녕. 이게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사고 쳤는데요. 사고 쳤. 미안해 미안해. 네 저 머리색 다 빠졌어요. 흠. 좋은 냄새 나는데 근데? 야 어디 있었어 너? 아까 큰 노래에서 노래하고 있어. 아 진짜? 아니 아까 우리 촬영할 때. 아 나갈 때. 아 진짜? 맞죠? 하고 엄청 딸랄라랄랄라. 제좀 안 나오게. 아 기절인. 그 좋은 언니야? 응. 아 뒤에 지금 뒤에 시체 있어요. 야 너가 죽였잖아. 지금 안 된다고. 몰랐어. 있는지 몰랐어. 빨간 머리 좋은데요? 이거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머리 입고만. 뿌리가 자랐어. 지금 색깔이 많이 빠져가지고. 네. 제 핸드폰 한번 빌려주실 분. 네. 바다야 어서 이쪽으로 와. 베리베리 어서 이쪽으로 와. 뭐 틀어줘? 다시 브라운율 고고. 안 돼요. 이번 컨셉은 핑크. No, 빨강. Red. 전주에서 Red. 오는데 그래도 안 보내줄 거? 미워할 거가 무슨 말이지? 그래서 쇼케이스 다들 온다고요? 온대. 한국에서 와요. 사랑해요. 한국어 조금밖에 못해요. You can do it. 왜 이 맛있는 거를? 약간 불량식품 맛있는 여러분 그 블루베리 소다 맛 아세요? 응, 나 먹을래. 하나밖에 없는데. 반디 줄게요. 같이 먹자. 나 이거 있어 많아. 어디? 뭐가 많아? 아, 집에 많아. 나 이거 맛있어서 샀어. 언니랑 반띵해. 이거 블루베리 소다 맛 이거 새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죠. 블루베리 소다 맛. 나 약간 지금 유튜버 같아. 블루베리 소다 향. 일지 아트홀 아담에서 베리고 미모 가까이서 볼 수 있겠네요. 일지 아트홀이 아담이에요? 저 안 가봐서 몰라요. 침이 보여요.
거기 콩 하나도 나눠 드시는 수준. 맞아요. 저희는 다 나눠 먹죠. 아. 진짜 맛있어. 맛있죠? 응. 하트. 하트 구다사이. 하트. 이쪽인가? 이쪽인가? 너 거쪽 해, 내가 이쪽 할게. 이거는 뭔가 좀 높게 올라가는 거. 아, 하트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오, 디테일 디테일. 한 건당 100원씩만 받아도 정원이 200명 안고시니까 인고시니까. 아, 인고시니까. 이래야 돼, 여권 날수 있어. 오른쪽? 네 맘대로 막 써서 충, 출근길 시물해졌다. 왜요? 왜요? Why? 자, 오빠 왜요? Why so serious? 왜 시물 이렇게 해줬대? 자아님 아까 스포해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제 블랙리스트에. 왜 뭐를 표정 봐. 스포했는데? 노래가 나왔어. 영재 오빠가 인트로를 틀어버렸죠. 그리고 김경주님도 제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내일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요, 내일 샵 가서 했죠. 다 없어졌어요. 하러 가야 됩니다. 태아 항상 이뻐요. 아니에요, 항상 이쁘지 않아요. 뭐라고요? 나무네옹님 미워요. 경준이는 왜? 빨리 멘션님한테 땡땡해서. 언니 매겨버리네. 유리는 가끔 귀엽죠? 아닌데? 어, 맞아요. 아닌데? 맨날 귀엽죠. 이거 해줘. 뭐예요 그게? 이거 일로 와. 아, 일로 와. 턱 대라고. 일로 와. 내가? 이거 유행이야. 이렇게 내가 된 거야. 너 이렇게 이렇게 봐. 왜? 이렇게 아. 하는 거야. 다시 해봐. 응. 알겠지? 응. 자, 유행은 따라가는 거라고. 아니지, 유행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만들어봐, 그럼 지금. 오빠 100원 줄게, 해주세요. 어, 야! 어, 언니, 언니! 물튀긴 the cube. 빨리 유행 만들어봐. 푸푸푸. 네? 블랙리스트. 내가? 언니, 쇼케이스 못 올라가요. 블랙리스트라. 아, 진짜? 감당할 수 있겠어? 아니요, 못해. 아, 못한대. 율행어, 율행어. 팬메이저님이 올라가실 거예요, 언니 대신. 아, 귀염뽀짝. 그게 뭐야? 귀염뽀짝 단어 귀엽죠? 귀염뽀짝. 귀염뽀짝. 그게 뭐야? 귀염뽀짝. 귀염뽀짝 단어라는 게 귀염뽀짝하죠. 귀염뽀짝 단어가 무슨 뜻인데? 귀여운 게 뽀짝한다는 거야. 뽀짝이 뭔데? 뽀짝이. 귀여운 뽀짝이. 뽀짝이 뭐예요? 가르쳐주세요. 뽀시래기가 뭐지? 그 뿌스러기 아니야? 뽀시래기가 뭐야? 귀여운 뽀짝. 뿌스러기. 이거 먹으면 남자된다고? 아, 뽀얗고 작다고 해서 귀여운 뽀짝이에요? 아, 그런 거야? 그럼 우리네! 귀여운 뽀짝해. 빠른 사과.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귀염 뽀짝. 누구야? 아, 오빠 쟤. 아기 같다는 게 아니야. 귀 뽀짝뽀짝한. 아, 아기 걷는 게 뽀짝뽀짝해서 귀염 뽀짝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이츠 태야. 뽀짝 아기가 걷는 게 뽀짝뽀짝한. 아, 아 언니 너무 좁았어요. 부산 맞아. 진짜요? 아기가 걷는 게 뽀짝뽀짝하다 해서 귀염 뽀짝 이런 거래. 태연님 아직 어려서 유행어를 모를 수도 있어요. 유행어 강의 좀 해주실래요? 귀염 뽀짝. 귀엽고 뽀뽀뽀하고 짝꿍하고. 짝꿍하고. 귀엽 뽀짝. 맞아요.
어, 아이시스 워를 한번 드셔주세요. 물이 없어. 없어? 너의 기억으로 녹여버려. 녹여버려요? 응. 어떻게 녹일 거야? 어 언니. 여기 깻잎이 있는데. 깻잎 한 장 드실래요? 저희 유리가 이거 진짜 잘 먹어요. 매운 고추. 매운 고추. 저는 못 먹어요. 매워서. 매운 고추. 매운 고추. 근데 땡초가 그렇게 맛있어요. 나 그거 먹고 싶어. 엽기 떡볶이. 나 엽기 닭볶음탕. 어, 그거 귀엽다, 유라. 귀염 뽀짝해요? 귀염 뽀짝한 거야? 청양고추 선물해 준대 너. 좋아요. 먹다 남은 거 아니고요. 새 거예요. 본도시락 거야. 우리 아빠도 땡초 좋아하시는데. 귀염 뽀짝태야. 대장이 인지 끝났어? 귀염 뽀짝태야. 오늘은 할 거 끝났지. 우리 엄마 맨날 나한테 이렇게 핀질러던데 이렇게. 그니까 귀염 뽀짝태야. 어, 야, 그거 보내요. 세븐 시스템. 저번에 보냈을 때 하고 계세요. 아니 보냈어요. 일 좀 이상했겠지. 미안. 그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도 미리 보내드리고. 아야야야야야. 지금 여기는 사무실이에요. 여기 저희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이에요. 그거 한번 물어보고. 16일 컴백인데 14 쇼케인가요? 왜냐하면 15일 날은 쉬는 날이거든요. 8월 15일은 광복절. 맞습니다. 첫방 잡혔나요? 16일날 컴백할 건데 첫방이 당연히 뭘까요? 티저는 이따가 나오나요? 오늘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하셨어요. 제안. 안 나와요. 안 나온대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사무실 아시겠나요? 에어컨 마음대로 틀어도 되네요. 저희 회사는 풀 가동. 풀 가동. 더워요. 첫방 때 출근 실화? 오. 첫방인데 당연히 출근해야죠. 아니. 그럼? 자아 오빠가 출근한다잖아. 아. 괜찮아. 안 괜찮아 난. 어, 율 귀여운데? 올출할 사람 모집 중? 어, 그럼 경준이 올출 올 거임? 저요. 신곡 쇼케에서 나오죠. 당연하죠. 하이라이트 메들리 지금 불러주시면 베리고 더 이뻐할게요. 저희 그 400주년 때 400주년이야. 4주년 때. 4주년 때. 400주년. 우리 400주년이면 우리 주. 4주년 때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타이틀곡은 제가 안 불러드렸어요. 왜냐면 그 뒤에 녹음했기 때문이죠. 400주년.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정정할게요. 죄송해요. 400주년. 그리고 400주년을 하다. 엘프셨네. 갑자기 400주년이네. 왜 졸려. 서유라. 네. 자, 지금부터 연기 수업을 들어갈 거야. 너가 좀만 이쪽으로 와봐. 너가 소개팅 자리에 나왔어. Yes. 근데 그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설레하는 연기 해봐. 준비. 갑자기요? 시작. 설렌다고?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남자 맞냐고. 맞아. 다시 좀 더 저음을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되게 예쁘시네요. 아 정말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 태연님. 네 약간 늦으신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아니 멘트가 무슨 옛날. 해봐. 너가 해봐 그러면. 나 남자 옷을 못네. 아니야. 아 해줘요. 안녕하세요. 아 저건 네? 저건. 계속해봐.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어머 세상에. 야 진짜 다시 해봐요. 아 장난한 거죠. 빨리 다시. 안녕. 다혜가 전화 왔는데. 내가 제일 낮은 목소리라고. 해봐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이 안 좋은 남자야. 몇 살이세요? 24살이요. 어르시네요. 너무 낮아요. 저 22살이요. 네. 그러면 다음 거. 자, 그러면 자. 자. 커피숍에 딱 왔어, 유리가. 근데 왜 이거 상황극을 하는 거야? 아, 해봐, 해봐. 네. 근데 커피 종업원이 너한테 커피를 갖다 주면서 쪽지를 한 장 준 거야. 근데 이 쪽지 안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아, 서율 씨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 이름 어떻게 알아? 아니, 어떻게 뒷조사를 했나 보지? 그런데 이 연락처로 카톡을 주시면 거기서 만나자고 했어. 근데 네가 이 남자 네가 들어봐. 근데 너가 이 남자 얼굴을 몰라. 왜요? 이 남자만 너를 알아. 종업원이 나를 줬다며. 아, 근데 너는 그 남자를 못 봤어. 그 알바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편지를 딱 줬는데 네가 이제 궁금해서 카톡에 이제 이걸 저장을 해볼 거 아니야? 궁금하면 그 해봐 시작. 자. 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아니 그래서 이거를 카톡으로 이제 저장하는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종업원의 친구가 준 거야. 그치? 해봐 시작. 무섭다. 댓글이 제일 무서워요. 스토커예요? 아니야. 아니 그냥 읽은 거지 언니. 근데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야. 아, 뭐래? 무슨 이상한 똥같이야. 유주 감독 블랙리스트. 아니야. 언니, 커피숍에 왔어요. 근데 커피를 안 시켰는데 언니한테 커피랑 쪽지를 준 거야. 서비스야. 이걸 보고 카톡에 자기 이름 저장해 달라고 번호 이렇게 적고 갔어요. 언니가 이거 보고 좋아하는 좋아? 액션. 누가 줘? 너가 주는 거야? 알바. 알바가 줬어. 언니가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커피 좀 드세요. 이러고 주고 갔어. 어머. 그러면 야 못하겠다 야. 아유 오그라들어서 못하겠네요. 제 포기할게요. 요 감독들 이상하대. 심심할 땐 그냥 이런 거 하는 거죠. 콩트 연기 준비 중. 가위바위보에서 애교 한 명 부리게 해줘요. 그 옆에 있는 저희 연습생 후가 해줄 거예요. 니용고 わかりますか? はい. 저도 할 수 있습니다. わかりました. 자, 학교에서 무서운 언니. 아. 집밥 사 알아? 빵? 야, 이거 빵 사. 빵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어 무서워. 우리 유리 엄청 착한데 너무 재밌네. 제가 아니었어요 방금. 그래? 네. 재밌는데. 좋아, 아주 좋아. 스페인어로 몇 마디 할 수 있니? 아니요. 언니 못하잖아요. 스페인어. 할로. 아닌데. 홀라. 홀라. 그것도 있었잖아. 우리 배웠잖아. 그때 굿즈 TV에서. 죄송해요. 홀라. 머리에 기억이라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언니 바보 연기해봐요. 언니 바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될 거예요. 바보니까? 바보는? 바보 너... 연기 이거잖아. 야, 그 뭐야? 머리 냄새 맡음? 네, 바보들.
태국어가 뭐야? 태국? 태양빙고 그 뭐야? 자, 지금 917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1000명 하고 갈까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베리브 태아 유리입니다. 라이언입니다. 아, 제 3회 멤버. 너무 귀엽죠? 아니, 너가 더 귀여운데? 태아, 아, 태아야, 난다. 네? 서열아. 네? 네? 영어 좀 해줘. 하이. 하이. 그 일본어 아니에요? 하이. 헬로. 헬로. We are very good. We are very good.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I'm so good. I'm so-so. Why so-so? 밥을 소소하게 먹었어. 밥을 소소? 히히. I love you too. I'm fine, thank you. And you? 자꾸 얼굴 몰아주게 하고 진 사람이 뭐 뭐라 하시는데요. 안 할 거거든요. 제가 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요? 저녁은 무엇을 먹어요? 안 알려줄 건데요. 맞아요. 이러다 바보 바보 방송. I love you too. 서로 섹시하게 시작. 어 잠시만 뒤에 안 돼. 섹시하게 시작. 네? 그거는 약간 그럼 엄청 섹시한데? 귀엽게 시작. 치명적 시작. 진짜 치명적인데? 화난 거 시작? 당황 시작? 나 바보 같아. 추운 거 아니야? 근데 섹시하대. 와 칭찬해줘 칭찬해줘 칭찬해줘. 대박. 야 아주 아주 관대한 팬분인데 저분? 어 라이언 떨어졌잖아. 가만히 있어도 치명적이대 유라 너. 진짜요? 그럼 한번 제가 갈게요. 치명적. 치명이 아니라 부시시 아니야? 부시시. 맞네 언니예요. 맞네 언니. 태아 형은 염색 안 하시나요? 어, 이거 한 군데. 저기. 어 이거 한 군데. 저희가 했거든요. 아, 발음. 환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대. 아, 삐뽀 삐뽀. 환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또 연습하러 가야 되니까요. 안 돼요. 어, 1000명 넘었네? 응. 안 돼요. 1000명 넘은 기념으로 요유리가 노래 불러준대요. 갑자기요? Listen to carefully. 1, 2, 3, 4, 5, 6, 7, 8, 9, 10. 잠시만요. 제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언니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언니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너가 하는, 내가 노래 부를게. 그래. 시작. 일도라도 왜 안 해? 그러면 다른 버전 시작. 일도라도 안 보. 아 그래? 그럼 다른 버전. 일초라도 안 보이며 이렇게 조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야야야야.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언니 정신 차리래요. 날 만난 건 칠럭키야. 사랑해 요리조리 하는 말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 보여줘. 팔딱 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오늘 마음